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넘어질 때 있어요. 실족할 때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천성을 바라보며 유혹의 길로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있진 않아요. 다시 얼른 돌아와 잘못된 것을 알고 다시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것과 싸워 승리하는 자가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창녀들도 기뻐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리도 기뻐하셨어요. 강도도 기뻐하시고요.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자기를 박는 침뱉고 조롱하고 티끌을 날리는 그들을 보며 하나님 저들은 도대체 지네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죄인이면 죄인으로 나오시면 돼요. 가면을 절대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면이 뜯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 자들만 보면 분노하여 소리 지르고 하지 말아야 될 욕을 하는 그런 주님이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다 천국 가도 너희들만큼은 안 된다. 누구였죠?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적인 지식이 여러분 많으시죠?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서기관은요,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이런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성경을 다 필사를 했어요. 양의 가죽이나 이런 곳에. 그걸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이 회당에 가서 탁 앉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회당에 와서 앉았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율법을 만들기도 하고요. 바리새인은요, 똑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십일조도 열심히 하고요, 구제도 열심히 하고요, 이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요. 하여튼 깨끗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이었어요. 주님은 이들을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안에는 썩은 것이 가득한, 그렇고 너희들은 겉에는 하얀 색칠을 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여러분 죄인이면 괜찮아요. 장녀면 장녀인 채로 나와도 돼. 강도면 강도인 채로요. 온갖 범죄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로 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저들을 본받지 말아라. 저들은 다 지옥 갈 자들이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이중적이었어요. 가면들을 쓰고 있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온갖 더러움에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척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예요. 이중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요.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주님, 구원받을 자의 수가, 숫자까지 얘기해요. 구원받을 자의 수가 적습니까? 주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너희들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찍어 잘라내버리고 불구자로 천국 들어가라. 주여주여 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러니 구원받을 숫자가 적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저그리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를 놓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다고 하세요. 좁은 문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데 그 길은 좁아서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는데요. 넓은 문이 있는데 거긴 길이 넓고 곧아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했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과장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 여러분들은 정말 좁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받나요? 핍박을 받나요? 아니면은 교인답지 못하게 살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나요? 그러나 실망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행위로 우리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만나면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어쩌면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자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다시 복음이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과연 천국 가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시민들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이번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주님께서 싫어하실 일, 그거 하나하나 처음부터 버리는 거예요. 젊은이들 같으면 음란이면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열 번 범죄하다가 한 번 참으면 너희놈아 아홉 번씩이나 범죄해?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한 번 참은 그것을 보고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참고요. 그 다음 것과 싸우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겁니다.